오늘부터 우리 집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이제 방학이 끝났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밥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밥을 하고 있죠. 예, 밥이 아주 잘돼 갑니다. 여기 작은 가스바나에 밥하는 게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림 사는 게 소꿉장난 하듯이 옛날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큼직큼직한 거 말고 작게 작게 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된장국을 끓입니다. 밥하고 된장국하고 그리고 깻잎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게 될것 같습니다. 이 된장은 집에서 직접 만든 거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장모가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조개를 넣습니다. 꼬막이죠, 꼬막. 이 조개를 좀 넣고, 그리고 소고기를 좀 넣으려고 그래요. 마침 우리 집에 두부가 없습니다. 두부가 없어도 괜찮죠? 된장국에 항상 두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냉장고 안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번에 준비해 놓은 소고기입니다. 이 소고기를 완전히 막 칼질로 다 해가지고 얼마나 오다 싸놨는지 뭘 꺼낼 때마다 힘들어요. 이 소고기는 종이까지도 먹었습니다. 희한하네, 희한해. 고기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끓으면 여기다가 여기 얼려놓은 호박하고 고추를 넣을 겁니다. 이 호박하고 고추는 우리 텃밭에서 나온 거죠. 정말 대박입니다. 자, 밥이 다된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야, 밥이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높은 그릇이죠. 이 높은 그릇에다가 밥이 잘안될줄 알았는데 잘 됩니다. 사실은 이게 된장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스튜 형식입니다. 조금 걸쭉하게 건더기가 많은 그러면서도 된장 맛이 나는 그런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물이 많은 된장국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건더기가 많은 걸 좋아하죠. 저는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식성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집 사람이 냉동고 안에다가 파뿌리하고 멸치 몇 마리 넣어놨네요.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맛을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끓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맛입니다. 희한하네. 여기에 다시다도 안 들어갔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야.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밖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바로 조지아의 비 오는 날씨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어둑어둑하죠. 우리 닭들이 지금 비를 쫙쫙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가 다 씻겨 내려갈 만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네들 들어가라 이제.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닭들이 뭘 많이 못 먹는가 봐요. 비를 쫄 맞고 지금 뭘 먹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비를 쫄 딱 맞고 집 안에 들어왔어요. 옷이 많이 젖었죠. 제 바지도 젖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뭘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려 은단 비타민 C 천인데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유씨죠. 유씨. 유재석. 그런데 보니까 영국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100% 영국산. 영국산이면 영국산인데 100%란 말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 영국 국기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이 영국하고 관련이 있는가? 아무튼 우리 집 사람이 이걸 얻어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할명수, 할명수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저기 바카스, 영국산 바카스인지는 몰라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마시는 것 같은데 또 처음 보는 거죠.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뭘 잘 얻어먹네요. 저는 지금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면서 이걸 마십니다. 정말로 어떤 맛일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귀하죠. 병이 너무 이뻐요. 진짜 이 병 사이즈가 제 손바닥의 길이만큼밖에 안 돼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마셔볼게요. 마시는, 예, 여기다가 마시는 고려은단 비타민 C, 유재석, 그리고 영국 국기, 비타민 C가 1000mg 들었다 하네요. 마시는 고려은단, 옛날에 고려은단을 입에다가 넣었죠. 이것은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기 전 미리 챙기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로가 쌓이기 전에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비타민 C는 많이 들어갔어요. 새콤합니다. 달짝지근하고 옛날에 그 바카스시요, 바카스 그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맛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은단 맛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미국에서 파는 그 1000mg짜리 그 비타민 C죠. 그걸 물에다가 타먹는 것도 맛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맛이 없네요. 특별한 맛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유재석 씨의 그림이 없다, 그리고 영국 국기가 없다 그러면 진짜 별맛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다 마셨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했어요. 은단 맛은 별로 안 납니다. 거의 나지 않아요. 비타민 C 맛은 확실하게 납니다. 단맛이 제일 많이 나고요. 정말 병값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값이네요. 제 생각입니다.